당뇨병 어떻게 조금 치료를 해볼 수 있는지 치료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가장 많이들 좀 불안한 부분이 바로 당뇨 합병증이겠죠. 그래서 이제 당뇨 합병증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빠르게 자각을 하고 치료에 나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당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치료법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 이제까지 당뇨를 치료하는 방법으로 의사 선생님이 쓰고 있었던 것은 먹는 약 먹는 거, 경구의 혈당강화제 그런 방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슐린 부족이니까 인슐린을 먹을 수는 없어요. 인슐린 먹으면 다 소화기가 파괴되니까. 그래서 주사요법으로 인슐린 주사를 한두 번 이렇게 맞는 그 주사요법도 많이 쓰고 있고, 최근에는 좀더 비과학적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하자 그래서 작은 기계로 인공췌장기를 만들어서 인슐린 정상 췌장과 똑같이 공급해주는 방법 등을 많이들 쓰고 있죠. 네,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듣기로 그 당뇨병의 경우에는 뭐 서양인과 좀 한국인의 체질에 따라서 맞게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저희 우리 의학의 서구의 의학이 발전한 것을 한국 의사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심리학 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서구인의 체질과 한국인의 체질, 그러니까 체질이 아주 다릅니다. 저기 보면은 이게 1997년도에 세계적인 당뇨 학회지에 나와 있는 논문을 조사해 보면은 코리아, 한국이나 홍콩, 우리 아시안이죠. 아시안 사람 보면 바디 매스 인덱스, 신체 질량 지수, 비만도 지수예요. 그게 23인데 반해서 미국 백인이나 미국의 흑인은 27.6, 29.5, 심지어 30, 33 되는 연구자들이 그렇게 상당히 비만한 사람을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결국 뭐냐면 서구 사람들은 굉장히 비만도가 높다. 한국 사람 아주 비만하지 않다 하는 거죠. 그런데 비만한 그래서 그게 어떤 표현이냐면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실제로 이건 큰 문제인데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서양인과 동양인의 인슐린 반응을 인슐린 얼마 나오나 보면은 75g 조수 쪽에 서양인과 동양인을 비교해 보면요. NGT 영어로 정상이고 IGT는 중간 단계고 DM이라는 당뇨병인데 빨간 당뇨병이죠. 어떤 부류로 볼지라도 서양인에 비해서 일본인은 반 이하로 떨어져 있어요. 인슐린. 그러니까 서양인은 인슐린 많이 나오는 사람에 맞게 개발된 당뇨 치료가 저렇게 떨어진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홍콩 사람한테 적용한다는 것은 이건 비과학적인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형 아시아 특성에 맞춰서 당뇨병도 치료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다르다는 거죠, 원인이. 그러게요. 그래프의 모양이 완전하게 차이가 날 그렇죠. 정도로 지금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네. 동양인들에게는 그럼 우리 동양인들에게 맞는 당뇨 치료법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이제 세 가지 치료 방법을 살펴주셨는데요. 그중에 인슐린 펌프 치료가 있었어요. 이거는 어떤 원리로 치료를 하는 건가요? 인슐린 펌프 그림을 보시면 빠르겠네요. 지금 가운데 초록색 왔다 갔다 크게 상과 개구는 것은 식사 때마다 인슐린 많이 동화장이 많이 필요하니까 자기체 인슐린을 굉장히 많이 내고 식간에 작게 내고 또 많이 내고 적게 내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원인이든지 췌장이 망가지니까 아래 빨간 것처럼 조그맣게 인슐린 안 나와요. 점진타. 이것이 당뇨병의 진정 원인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저걸 좋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정상인처럼 나오죠. 인슐린 아니 인슐린 나와야 되죠. 인슐린을 그럼 공급하면 되거든요. 안 만드니까 인슐린 주사기로 인슐린을 피부로 주사하게 되면은 보통은 장시간 약을 쓰게 되니까 저렇게 돼서 맨 밑에 조금 쓸 때는 저렇게 나오고 하루 종일 인슐린 피 속에 나오는 양이 그다음에 중간은 가운데 중간 그다음 크게는 저렇게 나오죠. 그 중간 그렇게 저 패턴이 맞지가 않아요. 그 중간 걸 보면은 식후에는 인슐린 굉장히 부족한 상태가 되기 쉽고. 고혈당이 될 거고 점지 시간 후에는 인슐린이 아주 적게 나와야 되는데 계속 높게 나오죠. 이게 반가기가 이거 12시간이니까 그래요. 그래가지고서 점심 시간 후에 인슐린 너무 많으니까 당연히 저혈당이 오죠. 그래서 인슐린 주사치료 하는 것은
열심히 하려고 해도 식후에는 고혈당이 오고 식전에는 식후 그 점심 후에는 저혈당 운동 알아가지고 그렇게 치료하지 말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속효성 인슐린 가지고 그 컴퓨터를 이용해서 패턴을 맞춰주는 거예요. 점심 똑같이 이렇게 하고 네. 점심 때 이렇게 하고 4분 간격 넣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인슐린 펌프 인공췌장기인데 그걸 보면 어떻게 되냐면 조그만 기계를 한 55g 되는 것으로 안에 그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프로그램 맞게끔 조그만한 바늘이 있어 아주 가는 바늘 찔러도 모르는 바늘로 주사줄을 통해서 그것을 자기 췌장이 일하는 것처럼 그 패턴을 우리 몸속에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인공 췌장기라고 그러는데 네. 인슐린펌프 그래서 피부로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그 수술을 하는 거는 절대는 아니고 그냥 그 갖고 다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거 무슨 췌장에다가 줄을 넣느냐 뭐 그런 사람들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건 아니라 피부에 그냥 꽂고 있는 거죠. 암으로 본인이 꽂을 수 있는 건가요? 혼자 꽂고 본인이 또 빼기도 하고. 수술처럼 이렇게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본인이 그렇죠. 가지고 다니면서 꽂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훈련을 이제 좀 입원해서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하는 게 네. 인공췌장의 치료죠. 알겠습니다. 네, 인슐린 펌프의 치료는 이제 망가진 췌장의 기능을 정상인의 췌장의 기능인 것처럼 4분마다 인슐린들을 넣어주면서 몸을 정상인의 그래프처럼 유지를 하게 해준다라고 말씀해 그렇죠.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뭐 24시간 동안 이 인공 펌프만 꽂고 있다면 내 몸의 혈당 관리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겠네요. 그럼요. 옛날 치료보다. 원인이 췌장 기능을 그대로 흉내낸 거니까 자기 췌장이 살아있다고 생각하겠죠. 네. 그걸 정상이라고 생각하니까 네. 그 유명한 연구가 미국에서 29개 당뇨병 센터가 협동해가지고선 720명은 옛날 치료를 하고 720명은 인슐린펌프 치료를 했어요. 거기서 그걸 10년 동안 양쪽 그룹을 분리해가지고 치료해봤더니 네.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10년 후에 보니까 혈당치가 저 초록색은 이제 보통 옛날 인슐린 주사 치료는 네. 혈당치가 식전 식후가 다 높죠. 네. 200 이상 됐어요. 그죠? 그런데 인슐린 펌프 치료하면 그걸 떨어졌잖아요. 왼쪽으로 정상에 됐고 이 사람을 10년 동안 봤더니 당하 혈색소가 인슐린 펌프 치료한 거를 7%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그러나 인슐린 주사 맞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9% 유지하죠. 네. 그 2%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래가지고 10년 후에 이 환자들에 대한 합병증 예방, 합병증 어떻게 했나 해봤더니 놀랍게도 이 한 경우, 그 인슐린 펌프 치료한 경우는 안 치료한 경우에 비해서 10년 후에 보니까 합병증의 세종류가 굉장히 적더라 하는 보고가 돼서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전 세계 의사들이 인슐린 펌프 치료를 많이 하게 되는 계기가 됐죠. 720명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10년 동안 추적 검사를 해본 결과 그렇죠. 당화혈색소가 7 정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다. 그렇죠. 인슐린 펌프는 안 간 합병증도 굉장히 낮고. 합병증은 60% 이상 감소했고. 60% 이상 감소한 이제 결과가 있었습니다. DCCT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하게 당뇨병 그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한번 이거 보시죠. 이 환자 51세 여자 환자인데 먹약을 많이 먹다가 먹약 먹으니까 치료가 잘 굉장히 안 되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안 되겠다 싶어서 몸이 좀 나빠지니까 그렇다면은 자기는 인공췌장 치료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한테 와서 치료를 받는데 보면은 맨 처음에 2015년 보면은 인슐린이 저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똑같은 500kcal를 줬는데도 좀 췌장에서 인슐린 나오게 증가했고 2018년인가 거기 때는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 그래서 자기 췌장에서 인슐린이 많이 나온 것이 확인된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공췌장에 들어간 인슐린 양은 25단위에서부터 계속해서 줄어나가죠. 매년마다. 그래서 결국 2016년인가에는 자기 체장이 다 회복했으니까 기계도 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체장이 다 회복했으니까 당뇨병 원인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음식도 제대로 먹으면서 혈당이 정상화되게 된 경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많은 의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췌장이 다 회복했으니까 당뇨병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아무렇지도 않고 있던 환자죠. 지금 계속해서 그런 상태입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5년부터 2018년 정도까지 한 3년 정도 치료를 받으신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제 인슐린 펌프를 하면 평생 내 몸에 가지고 다니는 건 줄 알았는데 정상적으로 또 췌장의 기능이 돌아오게끔 만들어서 그렇죠. 치료를 받는 거네요. 그럼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51세 환자분의 사례와 함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지금 보여드린 사례는 예후가 좋은 사례고요. 환자들의 나이라든가 평소의 질환이라든가 이런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유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치료 전에 인슐린 펌프를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더라도 사용법을 좀 숙지를 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네.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이게 이제... 제가 웃는 이유는 뭐냐면 네. 의사 환자들이 의사만큼 의사의 마음을 좀 잘 알고 알아야 되는데 한국의 그 국민들이 그렇게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네. 거 많아요. 그래서 어떤 점이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죠. 그 어떤 점이냐면 그냥 혈당만 조절하면 잘 된다. 그래서 혈당의 원인이 탄수화물이나 영양실이니까 영양을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소화 안 되는 거 네. 현미나 이런 거 먹으면 좋다. 뭐 이상한 얘기들이 많아요. 그건 영양실조가 더 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좀 의학 지식이 좀 없어서 그래서 인슐린 펌프 치료하기 위해서는 당뇨병에서 굉장히 잘 알아야 되고 그 잘 알아야 되고 과학 교육을 시켜야 될 정도예요. 그래서 그 정도 돼야만이 인슐린 펌프도 잘하고 치료가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펌프 달려면은 한 일주일에 2주 동안 전문 의사에 의해서 네. 한국에도 어느 의사들이 다 알지 못합니다. 인슐린펌프 치료 방법을 몰라요. 네.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하는 데 가서 인슐린펌프 치료를 해야만이 되는 거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교육시키고 있으니까 환자도 교육시키고 그래도 좀 다르죠. 입원해서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냥 약 먹지 약만 먹는다 그런 건 아주 다른 거 치르니까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식사도 무조건 작게 먹어 혈당 떨어지는 게 아니라 몸을 건강해서 충분히 영양을 먹어서 혈당이 올라가는 음식을 먹어서 그것이 정상화되도록 췌장을 회복시켜 가는 거야 되는데 그런 것도 이때까지 너무나 많은 의사들이 또 환자들이 혈당만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걸 잘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맞아요. 교육을 꼭 시켜야 되는 거예요. 네, 교육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지금 이제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한 뭐 식이요법이 아니라 췌장의 그렇죠.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방송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교수님께 이제 또 반갑게 이렇게 또 나오시다 보니까 전화가 굉장히 많이 걸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이제 시청자분의 전화를 만나고 또 문자까지 이어서 상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아, 저도요, 약을 먹고 있는데, 네. 약을 오랫동안 먹어도 자꾸 약만 늘어나고, 이게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식사를 잘 못하니까 영양도 그렇고요. 그렇네요. 뭐, 먹는 게 너무 가리는 게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잘 먹지도 못하고, 또, 잘 못 먹으니까 힘도 없고 뭐 이렇게 좀 눈도 그냥 침침해지고 네 예, 그래요 그러시군요. 많이 안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들어보니까 지금 나이와 이 약을 드신지 기간이 어느 정도 되셨을까요? 약 먹은 지는 한 8~9년 됐고요. 6년이요? 9년 정도, 8년 정도 이렇게 됐고요. 네. 이제 나이는 한 70대예요. 근데 이렇게 먹어도 그렇고 이제 살 눈이 빠지고 못 먹으니까 그리고 그냥 그렇게 힘들어요 피곤하고 네. 그래서 들어보니까 이렇게 오래된 사람도 그 지금 뭐 인슐린 펌프인가를 다르면 괜찮은지 그래서 네. 전화 드렸어요. 네 지금 이제 70대시고 계속해서 약을 지속적으로 드시고 계셨는데 이때에도 인슐린 펌프의 치료가 가능한지 이 부분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뭐 가능하죠.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들은 췌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건데 네. 초기 때 조금밖에 안 떨어져 있으니까 괜찮은데 먹약 먹고 이러면은 어떤 보고에 의하면은 굉장히 췌장 기능을 떨어뜨린다고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들은 그걸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 환자들이 또 모르는 거예요. 네. 의사 선생님이 안 알아켜 주니까. 근데 뭐 착한 의사들은 요즘 또 알아켜 주는 의사도 있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지금 체장이 약을 다 먹었는데도 몸이 좀 나빠지면 체장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바꾸면 되죠. 그러니까 나이가 먹었어도 그건 제가 관계 없습니다. 체장이 대신해줘, 인공체장이 대신이니까 건강해지죠. 나이 관계없이 인지보험치료하면 몸을 많이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건 많이 관찰하고 네. 있는 거니까요. 늦게라도 하도 괜찮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도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말씀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많은 분들의 문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시청자분의 문자 만나볼까요? 네, 어떤 문자가 들어와 있을까요? 네, 3542번님의 문자입니다. 당뇨약 먹은 지 23년이 되셨는데 현미를 드시고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당뇨가 더 심해져만 갑니다. 약의 개수도 많아졌어요. 당뇨약, 인슐린 펌프 치료하면서 끊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네요. 계속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현미, 운동, 네. 약 그렇죠.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네. 혈당 안 올라가게만 하기 위해서 영양분의 그 가치가 없는 거 계속 먹으니까 영양분 적게 먹죠. 그다음에 먹약 먹으라는 게 체장을 자극하는 거니까 뭐 이런 얘기하면서 환자들 굉장히 놀랄 것 같은데 보면은 자꾸만 체장량이 떨어진다는 것은 전 세계 대형적인 놀라운 학술지에서도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물어보는 것은 지금도 많이 떨어져 있어도 인공체장 치료하면 체장에도 영양분이 가니까 회복하게 되죠. 그래서 당뇨를 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펌프 치료 동시에 약을 끊어가는 건가요? 아니면은 펌프로 치료를 한 뒤에 약을 끊는 건가요? 당뇨병을 잘 아는 그 의사들 중에 어떤 의사들은 처음부터 끊어버리고 왜냐하면 혈당만 떨어뜨리지 당뇨병 원인은 점점 나쁘게 한다는 게 확실히 아니까 그 인공체장 치료만 하는 경우도 많죠. 그럼으로써 먹는 약을 이제 끊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끊고 인슐린 치료하면 대신하니까 체장 그렇죠. 좋아지는 거죠. 네. 예, 예. 네, 이제 교수님의 답변이 조금 반갑게 희망적으로 들리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쯤에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지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인슐린 펌프 치료를 해서 어떻게 됐는지 그 예후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비교적 조금 좋았던 예후와 함께 설명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네, 네. 네. 이 환자도 먹약을 먹었던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 체장 기능 보니까 굉장히 떨어져 있죠. 네, 2012년도. 근데 네, 인슐린 펌프 치료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잘 먹으면서 이제 붙이니까 영양이 잘 들어왔는데 그걸 또 인슐린 펌프로 잘 동화시키니까 온몸이 네. 다 좋아지면서 체장까지도 좋아지잖아요. 그래 가지고서 2014년 저렇게 증가했고 인슐린 만드는 양이 체장 회복하니까 네. 2014년 더 크게 증가했죠. 네. 그래서 체장이 많이 증가한 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간 인슐린 펌프 들어간 양은 50단위부터 계속 체장이 좋아지니까 점점 그 외부에 붙인 인공체장제는 인공체장제는 점점 그 기능을 약화시켜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인슐린을 적게 넣기 시작해요. 그래서 2014년도에는 기계도 띄워도 잘 먹으면서도 영양을 잘 먹으면서 혈당 완전히란 말씀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거의 정상을 유지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예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결국 이 사람은 체장을 다 회복시키는 치료를 했으니까 다른 치료는 다르거든요. 아무 치료 안 해도 식사 잘 먹고 건강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분이죠. 네, 네, 네. 63세 이제 환자분의 사례로 60유닛이 돼서 거의 뭐 0유닛 가까이 이제 떨어져 있는 그런 이제 그래프를 저희가 봤는데 저희가 보여드리는 사례는 예후가 좋았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환자들 분의 상태라든가 뭐 질환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유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인슐린 펌프 치료가 췌장의 기능을 회복을 시킨다라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그래프와 함께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네, 네. 이거 세계적인 당뇨 치료하는 사람들의 관심은 당뇨병의 원인인 체장 기능이 떨어진 것을 어떻게 정상적으로 만드느냐가 관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2010년도에 유로 당뇨병 학회에서 저보고선 인슐린 펌프 치료의 전문가라고 그래서 7천 명이 모인 세계 학술대회에 저를 첫 번째로 연전에 나와서
인수본부 치료의 최장기는 어떻게 되느냐를 발표하겠습니다. 그게 네. 그 발표문인데요. 보면 750명에 대해서 인수본부 치료했더니 최장기량이 계속 증가하죠. 4년 동안 계속 증가하고 있고 네. 자기 최장 기능이 증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혈당이 완전히 정상화되니까 당하 혈당 당하혈색소가 6%대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합병치 않은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아 이제 당뇨병 치료에 아니 어떤 사람들이 그래야 해. 그 또 불가리아 당파 회장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도 당뇨 자출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슐린 펌프 학회가 결성돼 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인슐린 펌프 치료하면은 췌장이 회복한다는 것은 우리 연구뿐만 아니고 전 세계 아주 유수한 연구진들이 유명한 논문에 다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네. 네, 우선 이제 2010년도 유럽 당뇨병 학회에서 발표하신 내용으로 췌장의 기능이 회복이 되면서 당화혈색소가 떨어진 그래프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또 인슐린 저항성과 인슐린 민감성 수치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논문도 발표를 하셨어요. 맞아요. 이 부분도 좀 설명 들어볼까요? 네, 그 미국 당뇨병 학회 몇 년 전인데 거기서 인슐린 치료하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어떻게 되느냐, 또 당뇨병이 혈당 올려가는 것은 이게 이렇게 그 과학적으로 보면 둘로 설명할 수 있거든요. 인슐린 분비가 떨어져서 혈당이 올라가거나 혹은 동시에 인슐린 작용이 안 돼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제2형 당뇨병에서 인슐린 펌프 치료하면 그 원인이 둘 다 어떻게 되느냐 봤는데 지금 왼쪽 보면은 이게 췌장 검사를 해봤더니 비비만형 당뇨병 경우에는 췌장 기능이 점점 증가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비만형 당뇨병은 이게 그냥 사실 아티팩트 영어로 써서 말하자면 관찰에 잘못된 점이라고도 주장한 사람이 있는데 비만형 경우는 인슐린이 작용 안 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사실 인슐린 작용을 조사해 봤더니 이제 빨간 거죠. 빨간 사람. 오른쪽은 그 인슐린 민감성, 인슐린 저항성의 역수입니다. 그 보면은 점점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비만형이라 할지라도 인슐린 저항성이 없어진다는 것을 세계 당뇨병 학회 보고를 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도요. 네. 그래서 인슐린 펌프 치료하면은 당뇨병이 사실 여러 종류 당뇨병이니까 인슐린 부족하거나 인슐린 많이 나오더라도 그 원인 되는 것은 인슐린 부족도 없어지고 인슐린 저항성도 없어진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을 된 것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저는 조금 궁금해지는 게 그 인슐린 펌프가 인슐린을 넣어주면서 췌장의 기능을 회복을 시켜주는 건데 그렇죠.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인슐린을 주사제로 치료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인슐린을 주사로 넣는 것과 펌프로 넣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나 우리가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 먹약 먹어서 췌장이 망가졌어요. 인슐린 직접 주사 조작을 해주고 한 번, 두 번 이렇게 맞게 되면은 환자가 혈당이 정상화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환자분들이 잘 관찰하고 있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자기 눈으로 본 거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그것은 1979년도에 연구자에 의하면은 덴마크의 연구자에 의하면은 인슐린 주사인 이제 펜으로 피부에 넣었을 경우에는 피부에서 피 속으로 흡수되는 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10단위를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인슐린 주사기 넣었어도 플러스 마이너스 50%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혈당치가 굉장히 왔다 갔다 하겠죠. 혈당치가. 근데 인공췌장기 경우에는 3% 미만의 차이밖에 없어서 안정적으로 혈당이 조절이 되는 거예요. 인슐린 그런 거죠. 근데 이걸 갖다가 한국에 있는 많은 의사 선생님이 잘 모르시는 것을 제가 발견합니다. 이게 이런 거 발표했는데. 그래서 인슐린 펌프 치료가 인슐린 주사 치료보다도 낫는데 그 이유가 똑같은 이유일 수 있다 할지라도 아주 다른 거예요. 아주 다른 치료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같은 인슐린 주사 치료한 것이 파란색이고 똑같은 인슐린 펌프 치료했을 적에 절단율을 보면은 보드나 뭐 루돌프나 그런 여러 학자들이 연구하면은 인슐린 주사 맞을 적에 비해서 인슐린 펌프할 적에 저혈당률이 훨씬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충분히 안정되게 흡수가 되게 안정되게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저럴 때는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보더라도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이 논문뿐 아니라 다른 논문에도 많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슐린 주사에 비해서 이제 이 지금 펌프 혈당기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혈당을 조절하는 그런 결과를 보였다. 방법의 차이지만은. 네, 알겠습니다. 차이가, 네. 그럼 이제 인슐린을 자동으로 주입을 해주는 이제 인슐린 펌프 이게 그동안 내가 당뇨를 알아왔던 기간이라든가 뭐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치료 기간도 달라지는 걸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뇨병은 서서히 망가지는 병이라는 걸 아시면 되는데. 병력에 따른 췌장기의 회복을 보면은요, 맨 위에가 1년에서 5년 사이고, 1년 이하고, 1년 5년, 5년 10년, 10년 이상. 먹약 먹은 기간이 짧은 것까지 긴 사람들을 해가지고 인슐린펌프 치료를 했더니, 당뇨병 원인이 중요한 게 췌장에서 인슐린 나오는 양인데, 그 양을 보면은 초기 때 할수록 훨씬 빨리 회복을 하죠. 위로 갈수록 많이 회복하니까. 네. 그래서 초기 하는 게 좋겠다. 더 회복을 잘한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고 그건 많은 논문들이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그래서 이게 세계적인 유명한 논문에 우리가 발표한 건데 보면은 1년 이내 온 사람과 저 10년 이상 된 사람, 그렇죠? 2년, 5년, 6년, 10년, 11년, 15년, 10년 이상 당뇨병 앓았던 사람에서 그 그룹을 모아서 인슐린펌프 치료했더니 1년 후에 췌장에 회복해서 아무 치료도 안 하게 된 상태가 빨간 겁니다. 훨씬 더 많이 오죠, 초기 때. 네. 그래서 초기 때 할수록 췌장이 망가지면 빨리 할수록 훨씬 췌장이 잘 회복한다. 네. 췌장 회복한 게 좋은 거니까. 네. 그 얘기를 발표를 했죠. 결국에는 그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그렇죠, 모든 병에서 그렇죠,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기 발견이 네. 제일 중요한.